소윤이님 사연입니다. 신들린 침구사 하편. 강철 어머니, 방금 일은 어디에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강철 어머니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더는 여기서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전 다시 떠돌이 신세가 돼야 하고요. 그러니 강철 어머니만 알고 계시고 당분간은 함구 부탁드립니다. 이장댁의 생각을 읽었는지 미리 입단속을 시키는 강릉댁이었다. 알면 알수록 양파 같은 강릉댁의 모습은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을 행하기 전에 강릉댁과 일을 행한 후에 강릉댁은 여태껏 자신이 알고 있던 모습과는 반이했다. 강릉댁의 부탁에 이장댁은 어안이 벙벙하고 심란스러웠지만 마을에 있으면서 적어도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것 같음에 그냥 눈을 질끈 감고 넘기기로 했다. 어쨌거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확인했으니 더한 궁금증을 갖는다는 건 쓸데없는 짓인 것만 같았다. 안에서의 상황에 대해 짐작도 못하고 잔뜩 긴장한 영순 엄마는 방 안에서 부르는 강릉댁의 말소리에 정신을 가다듬고는 냉큼 영순이한테로 가보았다. 좀 전과는 달리 화색이 돌며 편안해져 보이는 영순이를 보자 이내 영순 엄마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리곤 강릉댁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강릉댁의 이전 행동에 대해서는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더불어 했다. 긴박한 순간은 강릉댁과 이장댁만 알고 있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이장댁한테 함구령이 내려진다 한들 유통기한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소문이란 것이 날개가 달렸는가 여기저기에 조금씩 퍼져 알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알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신기 있는 무당이 침을 놓는다는 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아프다고 찾아오면 강릉댁은 별 수 없이 그들에게 침세례를 해야만 했다. 때론 찾아온 이의 몸속 상태는 물론 과거지사까지 신통하게 알아맞히는 능력을 보이며 그야말로 강릉댁은 우리 마을의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마을에 또 다른 이가 이사를 오게 되는 일이 있었다. 아녀자도 없이 홀로 어린 자식만을 데리고 들어온 자였다. 그의 이름은 동칠이. 한쪽 얼굴이 심각하게 일그러지고 피부조차 생기를 잃은 그는 시선 처리가 매우 불안정해 보였다. 뒤틀려진 얼굴로 사람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옆으로 흘깃보는 모습이 매우 이상하고도 기괴하기까지 했다. 그의 외모 때문인지 마을 사람들은 경계심이 굉장했다. 혹여라도 동칠이가 말을 걸어오려 하면 마치 못 볼 꼴을 본 사람처럼 슬금슬금 피하는 게 보통의 반응이었다. 마을에서조차 마음 붙일 곳이 없었던 동칠이한텐 피붙이인 어린 자식이 전부일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을 간간히 지켜본 강릉댁은 어느 날부터 동칠이에게 선입견 없이 대해주기 시작했다.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은 동칠이에게 그나마 사람 대접을 하며 둘은 적당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따스한 강릉댁의 모습에 동칠이의 남모를 연정은 어느새 산등성이만큼이나 자라있었다. 하지만 강릉댁은 늘 적정선을 유지하며 동칠이가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밀어내려고만 하고 있었다. 그럴수록 동칠이는 애간장이 탔지만 순한 얼굴 뒷면으로 서슬퍼런 강인함도 있는 강릉댁이었기에 한숨만이 늘어질 수밖에 없었다. 동칠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강릉댁은 자신의 넉넉치 못한 삶에 다른 사람을 끼워넣을 여력이 없어 그저 거부하는 게 답이라 여겼다. 한참을 고민하던 강릉댁은 동칠이를 자신에 대한 잡념보단 갑갑한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동칠이네 집으로 갔다.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집 속에 자식 새끼 바꾼기지 않으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밥을 짓고 있는 동칠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동칠이가 여느 때와는 달라 보였다.
분명 동치리이지만 동치리가 아닌 것만 같았다. 동치리의 모습에 강릉댁은 지금껏 가지고 있던 동치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는 전해야 될 말만 그대로 전했다. 슬쩍 그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강릉댁만의 탐색전이라 할 수 있었다. 이봐요, 순우 아버지.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하십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옆에서 일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시죠? 야! 야! 이 기대로 알고 있구먼요. 그런데 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슈? 이 몰골로 오늘 나당길 수도 없는데 자신 없슈.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동치리는 강릉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굳혔다. 할게요. 하겠구먼요. 뭐든 시키면 다 할게요. 네, 그러셔야죠. 어린 순우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사셔야죠. 일단 내일 저기 건넌마을 숙인의 집에 가야 할 듯 싶습니다. 거기 손녀가 열병이 심하다고 하네요. 우선 거기부터 가십시다. 그리고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은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제가 받은 돈 전부를 드리도록 하죠. 전부 시키나요? 아니요. 그냥 조금만 주셔도 되는데 지는 그리 많이 받을 자격이 없구먼요. 그냥 그리 하십시다. 더는 말씀 마시고요. 이렇게 맺어진 동행길은 동치리에겐 그저 평온하고 깨고 싶지 않은 꿈이었다. 생시가 아니어도 좋을 만큼 구름 속을 걷는 기분에 동치리는 그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다음 날이 되자 동치리는 몸단장을 하고선 강릉댁 집으로 향했다. 가벼운 발걸음에 절로 콧노래가 나오며 세상을 다 가진 사내처럼 그리 신이 날 수가 없었다. 흥에 기어진 기분으로 강릉댁 집에 다다르자 전날과는 사뭇 달라진 강릉댁의 분위기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 강릉댁이지만 싸늘해진 강릉댁을 어찌 봐야 할지 동치리는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았다. 왜 그래요? 강릉댁 괜찮아요? 눈알이 그리 시뻘겋게 변해있슈. 그 말이 떨어진가 동시에 강릉댁은 손을 번쩍 들어 동치리의 뺨을 여러 차례 후려쳤다. 급작스러운 강릉댁의 모습에 동치리는 거의 까무러칠 듯 눈이 뒤집혀지고 있었다. 강릉댁! 미쳤슈? 이거 뭔 짓이요? 네, 이놈! 누군데 이 남자의 몸속에 함부로 들어와 있는 것이냐? 누군지 모습을 드러내... 내 놈이... 설마... 영순이한테 있던? 강릉댁의 말에 동치리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숨고르기를 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동치리 속에 있던 존재는 강릉댁에게 들켜 이젠 쥐구멍도 필요 없을 거라 여기는 듯 했다. 옳다구나 생각했는지 입 한쪽을 실룩거리며 목을 좌우로 비틀더니 여태까지와는 딴 판으로 갑자기 태도와 목소리를 바꾸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야, 이거 참... 나? 나가 누구냐고? 인연아, 네 서방도 몰라보냐? 멍청한 것. 내가 그렇게 오매불망 찾아 헤맸는데 여기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었네. 니네는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더냐? 나를 오지에 처박아두고 굶겨 죽이더니 너만 잘 살게 될 순 없지. 어림없다. 내가 이놈의 몸을 빌려 용케 너를 찾아왔지만 너와 이놈 두 연놈단네 조금씩 갉아먹어 줄 거다. 아니지, 이놈 애새끼도 있던데 그놈도 함께 먹어 치워야겠다. 기대도 좋을 거야.
강릉댁이 동치리를 별다르게 본 이유가 그 자리에선 낱낱이 드러났다. 동치리 속에 있던 뭔가를 불러내기 위한 강릉댁의 술수에 그놈은 그대로 걸려든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한량짓을 하며 싸돌아다니다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작자가 느닷없이 동치리에게 덫칠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이를 어쩌란 말인가. 아득하고도 끔찍했다. 여자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밤낮으로 죽일 듯이 때리는 인간에게 일말의 정의란 남아있지도 않았다. 그의 잔혹한 매질에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살아온 세월인데 저리 죽어 나타났으니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함이 강릉댁의 눈을 가로막아 숨까지 멎게 하는 것만 같았다. 죽일 놈! 수누랑 그 애비는 건드리지 마. 건드렸다간 내 손에 소멸되고 말 거니까. 이제 더는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며 강릉댁은 동치리에게 거칠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동치리의 몸속에 든 작자는 너무도 힘이 세기에 강릉댁 혼자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대로 밀쳐진 강릉댁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 길로 동치리는 재빨리 도망쳐 나갔다. 도망간다 이거야? 조만간 끝을 보여줄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놈이 설치고 다니는 꼴을 못 보지. 내 아작을 내고 말 거니까. 줄곧 다른 박질로 뒤통수만 보이는 동치리 속 그놈을 향해 강릉댁은 마음을 다부지게 먹었다. 그놈을 놓아주면 훗날 원흉이 될 게 뻔했기에 절대로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동치리 속 그놈은 매우 강하다. 섣불리 다가가면 안 된다. 한 번에 제거할 뭔가의 필요성에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 게 필요했다.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였다. 그 후로 동치리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그동안 순하게만 지내던 사람이 강릉댁의 죽은 서방처럼 난봉꾼이 되어서는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일그러졌던 동치리의 모습은 미치광이로 변해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혐오감을 주기까지 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워낙 괴이한 행동이라 곁에 간들 멀쩡히 살아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 속수무책 당하기만 했다. 큰일이었다. 한참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은 집 밖이 무서워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고 마을은 동치리 때문에 죽어버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동치리의 행동에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매번 허사로 결론이 났다. 술 먹고 깽판을 부린 것으로만 여겨 하루 유치장 신세를 치고 다음 날이면 툴툴 털고 나오니 경찰에 신고한들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마을 이장이 비밀리에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았다. 동치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을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 자리엔 강릉댁도 함께 있었다. 아니, 이걸 큰일 아닌겨? 원주과정 저 동치리 놈을 이대로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 저 자식이 마을 거를 험하게 맹글고 있는디 어쩌면 좋을지를 참말로 모르겠단께. 이장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한 소리 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 시끄럽기만 할 뿐 어느 방책도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강릉댁이 구세주처럼 떡하니 나서며 한마디 거들었다. 제가 해결할게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조만간 해결책을 찾을 테니 너무 염려들 마세요. 비장했다. 눈빛이 바뀌며 서늘해진 강릉댁은 결자의지로 자신이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강릉댁의 당찬 의견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안심하며
한시름 놓게 되었다. 강릉댁의 믿음직스러운 말 한마디가 모든 이들의 근심을 덜어주자 가벼워진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막상 말을 해놓으니 강릉댁은 여러가지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웠다. 어디서부터 잡아쳐야 할지. 지난번에 한번 맞닥뜨렸으니 이번엔 방법을 달리해볼 생각이었다. 고민의 시간이 며칠을 지워내고 있었다. 한동안 강릉댁 주변에 얼씬도 않던 동치리가 갑작스레 강릉댁을 찾아왔다. 그 사이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천진한 얼굴을 하고선 강릉댁 집으로 온 것이었다. 저 그 강릉댁! 강릉댁 계셔요? 조심스레 동치리는 자신의 기척으로 등장을 알렸다. 그의 물음에 강릉댁은 흠칫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내 덤덤한 모습으로 문 밖을 나와 동치리와 마주하게 되었다. 잠시 동치리를 바라보자 여전히 그놈이 함께 보이는 것에 걱정부터 앞서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그 시기 숙이네 말이죠. 지난번에 간다 하시고는 안 가셨는데. 숙이네요? 이제 안 가셔도 됩니다. 갈 일이 없어졌거든요. 그 사이에 다 나왔답니다. 그러니 다음에 다른 곳에 일이 생기면 그때 같이 가보는 걸로 하십시다. 그건 그렇고 내일쯤 저희 집에 다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장님 댁에 가야 하니. 내일요? 내일은 제가 바쁜데. 바빠도 꼭 오셔야 합니다. 기니 드릴 말씀도 있고. 무엇보다 순호 아버지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위중한 건 아닌데 까딱하다 간 순호 아버지한테 큰 해를 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잡아내지 않으면. 에? 지가요? 아, 지한테 뭔 문제라도 있슈? 아, 지는 멀쩡하구먼요. 암지렁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내일 꼭 오세요. 그러셔야 합니다. 그게 순호 아버지를 살리는 길이라고요. 그대로 뒀다간 정말 큰일 치르실 겁니다. 야? 일을 줄어요? 쥐가 죽을 병이겁뇨?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알겠구먼요.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동치린 납득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어찌한단 말인가. 게다가 할 말까지 있다고 하니 일단은 들어봐야 할 것 같았다. 어찌됐건 신통한 양반의 당부이니 일부러 나가기 전에 들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 일어날 엄청난 일들에 대해 까마득히 모른 채 말이다. 그날을 넘겨 첫 닭이 울기 전 이른 새벽에 동치리는 강릉댁 집으로 향했다. 강릉댁 집 앞에 다다르자 발걸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평상시와는 다른 걸음걸이였다. 내 다리가 왜 이러는겨. 너무 긴장했나? 별것도 아닐 텐데. 동치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강릉댁 집의 대문이 벌컥 열렸다. 달빛에 강릉댁의 눈동자가 도드라져 보였다. 오셨어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잔뜩 긴장한 동치리는 벌벌 떨리는 자신의 손을 잡아 애써 긴장감을 감추려 했다. 강릉댁의 뒤를 따르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라 여겨지고 있기까지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편히 안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잠시 누워계시면 됩니다. 강릉댁의 말에 동치리는 의아했지만 어찌됐든 시키는 대로 따랐다. 잠시 뒤 강릉댁은 동치리의 이곳저곳에 침을 놓기 시작했다. 침을 놓으며 머리맡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강릉댁은 동치리의 오장육부가 눈에 그려지는지 잠시 뒤 침을 빼내고는 여기저기 짚어가며
갑자기 꺽꺽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는 소리가 아니라 동치리의 몸에 들어있는 그놈을 찾아내자 나오는 소리였다. 찾았다 이놈. 네 놈이 여기 있었구나. 생전에 날 죽일 듯이 대했던 것에 비하면 이는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것일 게다. 이렇게 말하더니 침통에서 장침 한 개를 꺼내어 그놈이 있던 자리에 꽂으려 했다. 그 순간 강릉댁의 행동을 읽은 그놈은 누워있던 동치리의 힘을 빌려 강릉댁의 팔목을 잡아 세차게 밀어버렸다. 방 한쪽 구석으로 내쳐진 강릉댁을 본 동치리는 핏대까지 오르며 급변하더니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살고자 하는 동치리 속 그놈이 하는 행동이었다. 그 뒤를 따라 나간 강릉댁은 동치리의 뒷덜미를 냅다 잡아챘다. 순간 뻗쳐나온 강릉댁의 괴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작은 체구의 여인네가 자신보다 두 배쯤 큰 몸집에 남정네를 제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 순간 강릉댁의 초월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뿌리채 뽑을 요량으로 기를 쓰며 덤벼들고 있었다. 강릉댁의 손을 뿌리치고자 몸부림치던 동치리는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며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눈이 뒤집어져서는 해괴망측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놀라지! 니년 주제에 날 죽이려고 어디에 감히 이놈 손에 찢겨 죽고 싶으냐! 그리 해줄까? 이젠 더는 당하지 않지. 살면서 그만큼 당해졌으면 된 거다. 비겁한 놈. 혼자 다닐 수 없으니 순호 아버지 등까지 밟고 온 거야? 세상 더럽고 치사한 놈. 순호 아버지한테서 그만 나와. 괴롭히고 싶거든 직접 나한테로 와서 괴롭히란 말이야.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동치리와 한몸이 된 그놈은 어디론가 뛰어들어가 낫을 꺼내오더니 강릉댁을 향해 찍으려고 했다. 그걸 본 강릉댁은 또다시 기지를 발휘해 장침으로 그놈이 있는 자리를 향해 찌르려고 했다. 그것은 동치리에겐 급소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이렇게 한참을 엎치락 뒤치락하다 강릉댁의 오른손에 낫이 들려졌다. 자풀을 자르기 위해 날마다 부싯돌에 갈아놓은 낫의 날이 이날따라 새벽 달빛에 깊이 빛나며 자풀 대신 동치리의 배를 갈라놓고 말았다. 소란스러운 새벽 공기에 강릉댁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사람이 모이자 날카로운 비명이 동치리의 입을 향해 흘러나왔다. 이렇게 엮인 동치리 속 그놈과의 마지막은 강릉댁에겐 잊혀지지 않는 지옥이 되었다. 하지만 강릉댁은 후련했다. 질긴 연줄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종집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음에 마음 한켠에선 휘파람이 절로 나왔다. 해방이다. 이젠 자유야. 강릉댁의 조용한 속삭임이 바람결을 따라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 누군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이제서야 터져 마음껏 흐를 수 있으니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기분 좋은 죄값을 받으면 그뿐. 뒤도 돌아보기 싫을 만큼 현 상황이 흡족스러웠다. 더불어 지긋지긋한 연줄 끊기로 그놈과는 이제 끝인 것이다. 그걸 확인한 강릉댁은 이제서야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엄청난 상황들이 연출되었지만 천만다행으로 동치리는 죽지 않았다. 강릉댁의 목적은 동치리의 몸속에 들어간 그놈의 열기를 빼내는 것이었기에 동치리의 목숨은 구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마당에 쓰러져 있는 동치를 보자 강릉댁은 자신의 박복한 삶에 지쳐
더는 지탱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후련한 뒤에 밀려오는 자괴감이 강릉댁의 이성을 한없이 멀리 도망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만의 결론이 나자 이번엔 자신을 향한 낯질이 인정사정 볼 곳 없다는 듯 팔을 들어 응징하려고 했다. 강릉댁 그러면 못 써.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달래며 강릉댁을 진정시켰다. 그 사이 경찰도 오고 이장까지 등장하며 아수라장의 서막은 그렇게 마무리된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간은 하염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강릉댁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우리 마을로 돌아와 잠시 살았다. 그러나 그녀의 생은 길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여한이 없는지 평온한 모습으로 잠들듯이 떠났다.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 살아왔던 인생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마지막 모습으로 일단락 짓고는 홀연히 자신만의 세상으로 먼 길을 떠난 것이다.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은 진심을 다해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녀로 인해 행복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 외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외할머니 동네에 이사왔던 그 강릉댁이라는 분은 한의사는 아니셨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신내림을 받고 무속일을 하다 도망치듯 외할머니 동네에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남편분과의 악연 때문만은 아닌 듯 하셨답니다. 그 와중에 그분이 침 놓는 재주가 남다르셔서 한간엔 무당 침쟁이라고 불리셨답니다. 침을 놓으며 상대방의 몸 상태를 고스란히 느낀과 동시에 짬짬이 점사도 봐주셨답니다. 그래서 다들 신기해하셨답니다. 멀리서 물어물어 찾아와 침을 맞는 분들도 좀 있으셨다고 하고요. 또 그걸 시기 질투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셔서 고발도 당하셨고요. 과거엔 친구사라고 해서 침만 놓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 강릉댁이라는 분의 역할이 바로 그 침구사였습니다. 돈을 벌어 영리를 취하시진 않으셨고 무료로 침을 놔주시거나 조금만 받는 정도이셨답니다. 무속인이면서 침도 놓을 줄 아는 분이셨지만 과거의 삶이 녹록치 않아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죠.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니 하늘 어딘가에서 별이 되어 자신의 삶을 반짝이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